아이, 반갑도 전화 받으러 나가셔가지고 또 인사 말씀을 회피하시려 했더니, 예, 지금 마지막에 지금 계신 분은 이제, 인사모 2기 회장님이시자 지금 택시공제에서 보상 과장님을, 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신, 신이태 회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저도 1년 전에 이 자리에 와서 축하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, 하여간 1년 동안 아니면 또그 이상을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합격의 영광을 얻으신 여러분들의 그 노고를 또 치하를 하고 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. 저는 여기 인스TV에서 수강을 받고 그러고서 한 6개월 동안 여기 그 인스TV 자매 회사인 보상TV 주식회사 그 지금 여기 원장님이 이제 대표로 계신데 거기에서 실무 수습을 6개월을 받았어요. 죄송합니다. 근데 저도 자동차 보상을 25년째 하고 있고 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에서 보상팀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보상 쪽이라면 뭐 저도 자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근제라든가 배책이라든가 또는 뭐 산보험 쪽 이런 쪽은 사실 저도 비기너거든요.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10단계라고 하면은 지금 한 3단계 정도 통과를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정진하시고 진짜 많이 연구하시고 또 많이 배우시고 지금 옛날에는 이제 각 종별로만 이렇게 합격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 따고 또 하나 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종합적인 1종서부터 4종까지 재물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에 대해서는 다 섭렵을 하는 그런 종합 그 자격증입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런 아주 그런 전문가로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정진을 하셔야 돼요. 저도 이제 이거 합격하고 나서는 다된 줄을 알고 있었는데 또 그래서 이게 6개월 동안 저희 이제 공제조합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인정을 안 해줘요. 그래서 이제 실무수습을 별도로 6개월을 받았는데 되게 이제 거추장스럽고 되게 하나의 이제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게 건방지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여기 원장님께서 커리큘럼을 아주 짱짱하게 짜셔가지고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우리 손사 업계의 이제 대선배님들로 구성된 강사진들로부터 6개월 동안 진짜 빡시게 뭐좀 말이 좀 그런데 되게 하여간 타이트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서 또 많은 것을 또 배울 수 있었고 제가 되게 건방지게 되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걸 권하고 싶어요. 실무 수습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제대로 힘들게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될것 같고 앞으로도 이 분야는 누가 보더라도 그 보험 쪽에서는 계리사와 더불어서 그 전문가 분야이기 때문에 진짜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정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실제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손해사정사가 보고서라고 꾸며 갖고 왔는데 참 어이없고 참 허접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그거는 스스로 정진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격증만 그냥 암기 위주로 해서 따놓고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그 깊이 있게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당근질하지 않은 그런 게 역력하게 보입니다. 그런 경우는 실제 이제 그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좀 값어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니까 진짜 열심히들 공부하셔야 됩니다. 하여간 자꾸 이제 길어지면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하여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가장 현실적인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.